자, 이번 강의 페이지 197페이지에 12번입니다. 12번.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악이어도 체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을이 무권 대리를 병이 안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여 확답을 체고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조심할 것은 체고는 1번처럼 선악불문하고 할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았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죠. 2번과 3번을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임이 추정이 되겠죠. 따라서 병은 스스로 선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본인 측에서 병에 악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병이 알지 못했다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선의 상대방은 뭐할수 있죠? 철회할 수 있죠. 5번.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죠? 무권 대리에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아, 자, 표현들이가 나오네. 그죠? 자, 일단 표현들이가 뭐죠? 표현들이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 중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죠. 이 개념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그죠? 따라서 현명을 해야 한다.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도 될수 없고 표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예요.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무권대리가 아닌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아니라면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죠.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무권대리인데도 왜 본인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주의할 점은 이 수여의 표시를 할때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뭐 전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자, 권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류 불문입니다.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아무런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 행위는 관할 없는 표현으로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과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비슷하거나 동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고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은 언제 있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관할 없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또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 없는 표현들인 거죠. 타인 거죠. 그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추가될 것은 첫째,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바뀐다. 소멸된 것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된다. 마지막으로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죠. 13번.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 종류 불문이죠.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유권들이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들에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는 없다. 맞죠? 왜요? 표현들이는 무권 대리 일종인 거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특별히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죠. 3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이가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수여의 표시가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어야 하니까요. 4번 본의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 현명 안 했습니다. 대리인하고 현명 안 했다면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 대리 범위가 적용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무권 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 대리나 또는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복 대리를 선임하여 그로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만약에 요 13번 정도만 이해하시고 정확히 내 것을 맞는다면 나머지 표현들에 관한 문제는 다풀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표현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리에서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표현들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유권들이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이 권한,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언제죠? 대리행위시죠. 대리행위시의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을 판단하므로 2번
대리행위가 관할 넘은 표현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복 때린 행위도 표현들에 될 수가 있는 거죠. 복 인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대리는 이미 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왜요?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4번.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멸된 후에 법률행위 나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소멸된 것을 넘어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니까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기본 대리권, 권한은 종류를 불문하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아니면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다. X고요.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자, 표현대리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인 거죠. 자, 16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참 강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대리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그런 거뭐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니까요. 따라 1번 강행복 위반하여 무효예요. 그러면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는 뭐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되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일 것을 필요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필요는 없다. 아, 필요는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아,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데, 언제요? 대리 행위시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까요? 5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맞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은 뭐예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특별히 본인이 책임지는 얘기죠. 그럼 말 그대로 어차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면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상대방이죠. 아, 본인에게 책임지라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나는 을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인 거죠.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정이 뭐예요? 승계인입니다. 그러면 정은 을과 거래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정은 갑에게 야 나는 있잖아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됐으면 누가 주장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은 무권대리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무권대리임과 거래를 했어요. 아, 나는 저놈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거래한 적도 없는데 저 인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내가 꿈속에서 봤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는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대리인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을의 무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2번. 을과 병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론 대리행위가 통정허위 표시라면 무효겠죠. 2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무효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대리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알았다면 이것도 뭐죠? 무효죠. 일종의 무권대리니까요. 5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자, 대리권이 소멸됐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하고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겠죠?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겠죠?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죠. 그럼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네요.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성립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는 5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요.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인이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표현 대리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할 수가 없으므로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 상계를 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4번.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서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4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인의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됩니다. 5번. 대리권 소멸로 선임된 복대인의 대리행위 대하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은 2번이죠. 이제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표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어떻게 해요? 맞힐 수 있어요. 자, 19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표현들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닙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래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거죠. 1번.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고하시는 언제요? 대리행위시죠. 대리행위시.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예요. 책임은 논할 필요 없죠.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3번은 X가 되고요. 4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반복적이죠, 여러분들. 이제 표현들이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20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이게 작년도 2020년 문제인데 대리에 관한 일반론, 표현대리 협의 무권대리 세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론인데 이것도 표현대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풀어보죠. 20번.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권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원인된 법률관계 종류에 하여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채무 이행은 할 수가 있거든요. 2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3번.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 행위에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죠. 누구죠? 임의 대리인이죠.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수권 행위죠.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법률 행위에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5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유권대리에 관한 문제인 거죠. 자, 2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합니다. 맞네요.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이 권한은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혼은요 뭐예요? 모든 혼인의 실질은 다 갖췄지만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해요. 사실혼 관계는요, 여러분들 법적인 부부입니다. 관습법상 부부인 거예요. 따라서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실인 관계에도 적용이 돼.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또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뭐만 빠져요? 상속권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실혼 관계 부부는 관습법상 부부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상 부부면 그건 뭐예요? 법적인 부부인 거죠. 왜요? 민법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사실혼 관계 부부도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부부이기 때문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법 규정이 사실혼관계 부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 인정이 돼요. 2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관할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지리가 성립돼요.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관할 내의 대리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관할 넘은 표현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5번, 복대리인 행위도 표현이라 성립될 수가 있으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 복대리인 화해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이라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표현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죠. 주의할 점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권대리인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는 사람이 을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갑이 너에게 땅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기왕 사기를 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5, 4번.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 등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변경을 가한 추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드디어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